지금으로부터 4대 매국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 제1차 야당 법상 준비위원회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시키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보도자료문 맨 처음에 보도했을 때는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 이렇게 해가지고 약칭을 썼는데요. 오늘 그 프린트물로 나눠진 것을 보시면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약칭은.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이신 김광수 정의평화 분리연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행위원장님,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이신 박종민 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이 평화의 길 진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공동준비위원장님 한 분은 사단법인 평화의 길의 그 도정 스님이신데요. 도정 스님은 지금 사정상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원으로 사단법인 평화의 길 안영민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단 자정센터 윤동만 총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단 자정센터 손사원 원장님 지금 왔다 갔다 해주고 계십니다.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공보 담당을 하고 있는 정의평화 불교인대 사무총장 이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술과 주술에 취해 민족의 운명과 경제 주권을 남의 나라에 송두리 채바치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사는 검사 독재 정권 윤석열의 만행으로 민초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는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더 엄혹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검사들과 결탁한 정치 승려들에 의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에 일조했던 대한민국 불교, 불교도로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불교는 스스로를 죽비로 내려치는 참회의 심정으로 4대 매국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이 잘못된 정권 폐륜 매판 범죄의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사실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불교도 집단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잘못된 결과를 일깨워내는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도로서 크게 참회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같이 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한 5분 내지 10분 할까요? 토요일마다 촛불부패도 나가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그걸 외치고 그리고 보도에도 워낙 오랫동안 돼 있고 저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워낙 악행을 차분하면 한 가지씩 1년 동안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니까 조마조마하고 미국 간다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미국도 가기 전에 또 이렇게 CIA 도청에 대한 궁색한 변명, 도청이 아니고 감청이라느니 또 오죽하면 감청의 규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감청도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도 가기 전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 이전에 일단 투표로서 뽑아졌다고 해도 저는
지금 저렇게 뽑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저축은행의 부정 대출 사건을 은폐한 거, 그 이후로 차후에 나중에 장모가 되지만은 장모가 된다는 여인의 부동산 부동 투기를 은폐시킨 거, 나중에 부인이 되지만 부인 된다는 여자의 무슨 뭐 주가 조작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다 은폐시키고 동료자 동료나 후배라고 하는 한 모 씨와 함께 검사로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죄인을 만들고 간첩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 요우성 씨를 억지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죠. 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말 정권을 쥐고선 참 통치하는지 생각하면 통탄을 할 일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절체절명했을 때 그 한명숙 총리님 그 사건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한명숙 총리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해서 15년 전부터 정말로 이 나라가 큰 나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저 윤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범죄자가 범죄자로 처벌되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이 있지만 우선은 대일 굴욕이고 혹은 4.3 기념식에서 벌어진 반민족적 적대 혹은 뭐 독도 문제, 폐기물 문제 수없이 많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대일 굴욕 외고를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 전쟁의 위험. 우리 국민들 정말 너무나 느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전쟁 걱정을 하고 그래요. 한미 동맹을 더군다나 강화한다고 하고 대중국, 중국과 함께 중국을 적으로 삼아서 지금 전투를 하게 상겠고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바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로 어쨌든 김건희라는 여자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고 네 번째로 경제적 파탄 잘 아시죠? 수출이 너무나 급격하게 돼 있고 지금 말들은 안 해도 지금 거대 기업에서는 정말 잔잔긍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SK 하이닉스 공장에 가서 한 몇 달 동안을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흔들흔들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다섯 번째로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 해서 무슨 뭐 근로시간을 갖다가 뭐 69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부자 감세라든지 뭐 따지자면 이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 아니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일단 서두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자님들이 사전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문자로 많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질문 중에 제가 하나를 하자면 불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국미사, 천주교 시국미사나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 그거에 비해서 불교 쪽에서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뭐 이유라도 있느냐, 뭐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림 법사님께서 잠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을 밝음의 상징이죠. 밝은 하늘 아래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면은 행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르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어둠이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부탁해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가르침을 면면히 이어온 수많은 선지식들이
이 땅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불자들은 불자로서의 역할은 커녕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어떤 선량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불자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동체 대비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건 곧 불교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이 되고 불교가 이 땅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된다. 그런 종교는 진작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불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 세력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불교는 만유공통의 진리이고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이 땅에 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괴심과 또 그런 가르침을 장막처럼 가리고 덮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함께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런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희들은 이런 법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기자간담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5월 20일 날은 연등 행사가 벌어지는 날이 아니냐. 그런데 연등 행사가 벌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법회를 시국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월 20일은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서도 촉이 있으신가 아시겠지만 시국적 현안이 최대한 그날 집중이 됩니다. 그날 또 5월 20일 공교롭게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벌어지는 날이고요. 그 벌어지는 그 집회 장소에 저희들이 2시간 일찍 시국법회 야단법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희들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자님, 이태흥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아프리카의 톤저 마을에 가셔가지고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과연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을까? 아니면 교회를 지을까? 병원을 지을까? 예. 그분은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당신의 생일날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놔두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정평화불교연대 진호선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조계종 승려로서 그리고 이제 불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승가의 대부분이 62.8%나 되는 승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에 승려대회를 열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일조를 했던 조계종의 일원으로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단지 1년 만에 사실은
사회로부터 조계종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조계종이 사회를 걱정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나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계종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조계종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사회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어진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곳인 사회에 등불이 되고자 저희는 연등을 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절의 고사 중에 빈녀일등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싼 가격이 싼 등이지만 신통역에 있는 목걸이 전자도 그 등불을 끄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켜져 있던 등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했던 등불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빛나야 하는 것이 연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이 연등의 날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등불이 빛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로 날을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구구절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명쾌하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지문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저를 통해서를 들어왔던 질문, 그 다음에 기자님들과의 어떤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후에 취재나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미리 질문을 던진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시국적인 사안, 그 불교들의, 불교 내부의 지금 분위기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5.21이냐,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되는데, 혹시 오늘 그, 여기 참석하신 우리 기자님들 중에 심탄회한테 여쭤볼 게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 행사 유타 야당으로서 주최자가 누구인지 준비위원회입니다. 네, 예, 준비위원회입니다. 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예, 어떻게 예. 구성되고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개월 전쯤에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저와 그 다음에 평화의길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우리 저 안용민 처장님 천천히 불러드리죠. 네? 정의평화불교연대 평화의길 또 예. 소속 단체들을 예, 예. 지금 말했습니다. 예. 일단 그 두 조직의 실무 책임자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했고 불교 내에서 많은 논의 불교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시민사회단체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운영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 아니 준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은 그 다음에 지무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운신의 폭이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단에서 전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평화불교연대, 그 다음에 조직으로 따진다면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사단법인 평화의 길, 그 다음에 교단자정센터,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되 1차 야당 법석은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요 다음이 이제 좀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1차 야당 법석을 5월 20일 날 잡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여러 시민사회, 불교 내 개내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 개인 인사들이 5월 20일 이전에, 지금 예정은 그 주 월요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하진 않습니다. 5월 20일 이전에 1차 범불교도 1차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범불교도 1차 시국선언을 하고 그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시국선언문도 대외적으로 배포를 하고 시국선언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연명을 받아서 1차 명단을 저희들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눈덩이처럼 조금씩 이렇게 불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국법회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먼저 법회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시국 선언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또 결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셨습니까? 일단은 정의평화불교연대하고 사단법인평화의 길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여러 불교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 그 다음에 스님들 중에도 개별적으로 지금 시국선언에 한 발씩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 1차라는 표현을 적은 이유는 그 이게 한 번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1차 시국법회 윤석열 대전 1차 야당법석, 윤석열 대전 1차 야당법석을 진행하고 난 후에 적절한 시점에 범불교를 포괄하는 그런 시국회의를 결성을 해서 2차 야당법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천주교 정의평화사재단에서도 그렇게 용단을 내려서 행동을 하셨지만은 뭐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 촛불 행동 때도 나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불교는 뭐 하냐. 뭐 그런 얘기를 뒷전에 듣고요, 앞뒤로도 듣고 그러면은 사실 불자로서 상당히 그 참괴스럽기도 하고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어이 불교도 왔네 하고선 깃발을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 불자들의 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거를 행동화 표면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매합니다.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 신인 매국노 윤기중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아 4대 매국노 정신이 뼛속까지 박힌 자가 대통령인 나라. 돈이라면 사기와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 최은순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아 존재 자체가 허위요 거짓인 자가 영부인인 나라. 엽기적인 애정 행각에 전과 17부인 무당 천공의 세지협부터 내뱉은 말들이 한 나라의 외교와 내체 정책이 되는 나라. 정치검사라 깡패검사들을 줄 세워놓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탕내는 칼부림을 공으로 치하하는 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모자라 생때 같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묻기도 전에 급조된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라는 이름으로 덮어준 정치 승려, 깡패 승려들의 속으로 된 불교종단, 온 나라가 아수랑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 천만 불자는 역사와 국민들 앞에 스스로를 죽비로 내려치며 참회합니다. 서원합니다. 극악무도한 오랑캐들과의 기나긴 싸움 속에 8만 4천 법문 한 글자 한 글자를 목판에 새겨가며 민초들의 의지체가 되고자 했던 외놈들의 칼날에 쓰러져가는 중생들을 구하고자 불살생의 기회를 파하고 성병을 일으켰던 민족의 정신마저 빼앗아가려 했던 일제에 맞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호국불교의 원력을 다시 일으켜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나라의 운명을 자기 백성들의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자주국가,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는 불제자,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분노의 자비심, 야당법성. 비록 시작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민주주권 회복과 자주평화통일 세상을 만들어가야 단단한 원리를 품고 국민 대중들과 함께 첫 단추를 꿰어갈 1차 야당법석은 이후 2차
3차 고패를 진행하면서 분노의 자기심을 품은 사부 대중들이 결집하여 강력한 힘을 갖출 것이며 불국 정토를 만들어가는 투쟁에 태풍처럼 몰아쳐갈 것입니다. 4대 매국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여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당법석 준비위원회. 자, 이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스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나서시는지 예, 스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동준비위원장님으로 도정 스님께서 소임을 맡으셨고요. 그 다음 오늘 기자간담회 참석하신 진우 스님. 그 다음에 우리 저 평화의길에서 한 분 더 허정 스님. 예, 허정 스님. 이렇게 세 분이 일단은 사극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선봉에 서신으로서 선봉에서 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불자 대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서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우리 김강수 교수님을 공동대표이신 김강수 교수님을 이제 제가 불자 대표로 해서 공동준비위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불교계 대표 목사님이신 도감 부통령 목사님께서 집행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스님들 특성상 전국 각지에 이렇게 선방이나 그리고 이제 산사 깊숙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들께 저희의 취지를 안내를 드리고 그 서명을 또 이렇게 받고 또 이제 그 의견들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님들께서도 직접 이렇게 동참하시는 스님들도 계속 계실 것이고 이 오늘처럼 이 자리에 이제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은 참가하실 스님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네, 뭐 굳이 말씀을 다시 동물반복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작한 게 저희들은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이 돼가지고 한 바가지만 저희들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바가지 역할이 돼가지고 땅속에 구해있는 그 생물을 퍼올리는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 후 저희 5월 20일 시국법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장관을 모시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시국 선언에서는 또 다른 또 진영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 조금 좀 웃기게 얘기를 하자면 카톨릭 그 농구에 비유하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경기 때마다 관객들이 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야구.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는 사람이 많다. 예, 불교는 축구입니다. A매치만 돼야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부터 스님들은 이제 건당이라고 있어요. 당간지주에 깃발을 세우면 그 아 얼마 뒤에 법회가 있구나 하면은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A매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스님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예. 제가 아까 진우 스님 그 평화의 길 요 기자회견 전에 아까 인터넷 발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님이 노트북 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보다 타는 속도가 훨씬 빠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비유도 아주 적절하게 NH로 표현하시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불국의 머뭇거리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제가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 조계종하고 불교 내에 있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방대한 쪽에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급한 것에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던 만성 질병보다 지금 급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네. 그 아까 이제 축구에도 비유하시고 의학적 용어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엔터테인먼트 용어를 좀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퇴진 1차 연합분석 준비위원회는 1타 2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윤석열 검사 국제적 그 퇴진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염원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등이나마 드는 것이고요. 안으로는 불교계내에 있는 불교계내에 상존해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치유를 해야 될 그런 지병들에 대해서 이번이 계기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몸을 봐야 질병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회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너무 신문지상에 올려내리는 아니면 여러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무슨 종단개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용어는 참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참회의 신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사대매국 윤석열 검사 독재적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당법석 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